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심. 예수님은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로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로 갑시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악마의 유혹을 받으셨어요. 드디어 예수가 오셨구만. 예수님은 그곳에서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어요. 40일이 지나자 악마가 말했어요. 예수님, 몹시 배가 고프지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멩이 하나쯤이야 빵으로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니겠지요? 어서 이 돌더러 빵이 되어보라고 해보시지요. 성서에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잠깐 사이에 세상의 모든 왕국을 보여주었어요. 저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습니다. 모두 내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줄 수 있지요. 조건은 딱 한 가지 뿐이에요. 내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신 너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라는 말씀도 성서에 기록되어 있다. 성서 말씀이라. 그렇다면 자, 여기는 성전 꼭대기입니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십시오. 성서에 하느님이 당신의 천사들을 시켜 너를 지켜주시리라 하였지요. 또 성서에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손으로 너를 받들게 하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주님이신 너의 하나님을 떠보지 마라 라는 말씀이 성서에 있다. 아무래도 안 되겠군. 다음 기회를 노려야겠어. 악마는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혹해본 끝에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